오늘은 민주당과 정부의 민생 정책에서 시장을 존중하지 않았고 시장을 이기려 했다가 실패한 민생 정책들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집을 통해 재산을 형성합니다. 또한 이 집은 안정적인 주거용이자 재산 증식의 수단입니다. 즉 집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의 수단이자 재산 증식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죄악시하고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책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도 문제였습니다. 정권 초기 2년간 시장에서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과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뒤늦게 했습니다. 이 역시 자영업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심지어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멀쩡히 있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였고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화를 미루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을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고 투자자들은 사기 코인이나 불공정 거래의 위험에 내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정부 개입과 시장의 교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가 맞지 않으면 정부 실패가 됩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같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고통받은 국민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돈 주고 욕먹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아니라 돈 주고 칭찬받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의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보다 유능해지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